봄꽃에 이어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봄나물이 식탁 위에서 봄 소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드레핀 쑥과 봄나물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봄 영사는 올해도 쑥데이로 40년 전통을 잇고 하겐스님들의 숨겨둔 요리 솜씨를 발견하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긴 스님들 손에 쥐어진 바구니에 봄이 한가득입니다. 초록잎 사이로 활짝 핀 꽃과 어느새 흙을 뚫고 도단한 쑥들이 봉영사 도량에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매년 봄 하긴 스님들의 숨겨진 요리 솜씨를 발견하는 봉영사 쑥데이 솜씨 자랑이 올해도 펼쳐졌습니다. 경연에 앞서 도반들과 파릇파릇 도단한 봄나물을 캐며 도량 안까지 찾아온 봄을 만끽합니다. 올해는 음식별로 조를 나눠 각조마다 1학년 막내 스님부터 3학년 스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어른 스님은 물론 전체 대중 스님들께 올릴 공양인 만큼 음식 재료 손질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봉영사 쑥데이 솜씨 자랑은 하겐 스님들의 요리 솜씨를 선보일 뿐 아니라 평소 함께하기 어려웠던 선후배 스님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며 화합할 수 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원 들어와서 봄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상반 스님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색색의 과일로 표현한 만다라부터 갖가지 꽃과 나물로 장식한 화전을 만드는 스님들의 얼굴엔 진지함과 미소가 묻어납니다. 들에서 한가득 캔 쑥이 하얀 옷을 입고 끓는 기름에서 바삭한 튀김으로 변하고 살짝 데친 곰치는 돌돌 말아 한입 크기 쌈밥으로 재탄생합니다. 봉영사는 유난히 봄에 많은 꽃들이 피고 사람들에게 이제 봄 기운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신입생 스님들도 이제 쑥이랑 냉이를 캐면서 봄의 향기로움도 느끼면서 또 마음에 또 여유도 찾고. 맛과 멋은 물론 매년 같은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차려내는 하긴 스님들의 개성과 정성에 어른 스님들은 40여 년이나 된이 자리가 늘 새롭습니다. 우리 학인 스님들 쑥데이를 맞아서 쑥 뜯고 음식 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이 봄의 생기와 부처님의 에너지를 잘 받고 또 오늘 많이 먹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언 땅을 뚫고 도단한 봄꽃보다 돈독한 선후배, 신구 스님들의 조화와 사랑으로 봉영사는 올해도 생명력 넘치는 봄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